옳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비둘기사촌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한번 산책의 중요성,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요번에는 아무튼 산책의 중요성도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산책을 본격적으로 나가봐야 할 텐데, 이제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시비도 많이 걸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산책할 때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이제 안전장치, 특히 산책을 할 때 안전장치 하면은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바로 하네스고요. 하나가 발목링인데, 대체 뭘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두 가지를 하면 튼튼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되게 번거롭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장치가 따로 필요 없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산책을 할 때 이제 하네스를 할 것인가 발목링을 할 것인가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영상으로는 이제서야 찍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네스와 발목링의 이 각각의 특징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고 뭘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주! 옳지. 발목링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목링은 저희 지금 보시면 미주도 차고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애용되는 안전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발목에 착용하는 링이에요. 한번 채우면 풀기가 어렵게 만든 핀형이 있고요. 디자인에 따라서 뭐 C형도 있고 고리형도 있고 심지어 나사형도 있더라고요. 나사로 조여서 채우는. 이 발목링은 특징이 뭐냐면 발목을 확실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중간에 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앵무새들이 뜯기도 쉽지 않아요. 발목링의 장점은 한번 채워놓으면 확실하게 통제가 됩니다. 중간에 벗겨지거나 풀릴 일이 거의 없어요. 마카오나 코카트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발목링도 뭐 부숴버렸다, 뜯어버렸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것도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연락처를 적어놓을 수 있어요. 연락처를 이렇게 새겨놓아서 정말 혹시나 분실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뭐 비행을 했거나 뭐 리드줄을 놓쳤거나 이런 경우에 이 연락처를 통해서 내 주인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발목링이 단점은 없을까? 발목링도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만든 물건이고 그거를 동물한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점이 없을 순 없죠.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일정량 이상 그 줄을 당겨졌을 때 발목에 무리가 좀 갈 수가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즈를 잘못 고를 경우에 앵무새 그 발목이 좀 피가 안 통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사이즈를 좀 잘 점검하셔서 잘 체크하셔서 구매를 하시고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목링 단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채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네, 보통 앵무새들이 이 발목링을 채우는 거에 협조를 잘 안 해주죠. 사람이 발목링을 채우는 동안 가만히 있어주는 앵무새들도 있긴 하지만 애들이 막 싫어하고 발버둥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인 1조로 막 앵무새를 담요로 감싸서 발만 내놓고 이렇게 채우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고 또 적응하는 데까지 또 주인이 또 약간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또 보호자님들이 또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자고 마음에 초조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정도는 앵무새들도 다 적응을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 미주도 그렇고 노키도 그렇고 처음에 다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발목링이라고 해서 다 산책할 수 있는 발목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상에서 말하는 발목링은 리드줄을 채울 수 있게 별도의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산책을 할 목적이면 그렇게 별도의 고리가 달려 있는 발목링을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고리도 안 달려 있는데 그걸 리드줄을 어떻게 채울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목링 같은 것도 사실 때도 막 아무거나 사놓고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알아보셔서 디자인도 확인하시고 시수도 확인하셔서 발목링 잘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발목링의 특징,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발목링처럼 앵무새를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맞지만 착용법이 전혀 다르죠. 하네스는 앵무새의 발목이 아니라 이제 몸통에다가 착용을 해서 거기다가 리드줄을 다는 그런 산책도구인데, 그리고 하네스를 응용한 걸로 이제 디아퍼, 이제 기저귀를 채워서 그렇게 산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끈이나 천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재주가 있으면 직접 제작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앵무새를 위한 진짜 맞춤 하네스가 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발목링만큼 흔하진 않지만 하네스를 채우시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하네스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 단점에서 발목링과 굉장히 반대되는 특성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하네스는 대부분이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앵무새가 물어뜯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즐거미를 물어뜯어가지고 하네스가 되게 헐는 경우도 있고요. 앵무새가 마음만 먹으면 훌렁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앵무새는 새여서 별로 안 그럴 것 같지만 앵무새는 굉장히 유연한 동물입니다. 하네스를 아무리 굳게 채워도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게 앵무새예요. 그 다음 단점은 뭐냐? 하네스는 별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착용하는 훈련. 몸 전체를 감싸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앵무새의 입장에서 이물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물어뜯는다든지 벗어버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별도로 하네스를 차고 나서도 점잖게 있을 만한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얌전히 찾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어떤 보호자분들은 2주조 때부터 거의 털이 거의 별로 안 났을 때부터 하네스를 채워놓고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무튼 하네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길게 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발목링하고 또 완전 반대되는 느낌도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하네스와 발목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발목링과 하네스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봤고, 한번 여러분들도 어떤 뭘 할지는 이 영상을 보고 한번 결정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